기어타임즈. 네, 옥수블러드 색상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수블러드 소피인데요. 소피. 소피가 조금 좀 굳어가지고 예, 좀 진해진 색깔, 선지색 예, 같은 느낌이네요. 그 파묘 보셨습니까? 아니요, 파묘 안 봤습니다. 파묘 제가 봤는데 네. 이게 옥수블러드가 아니라 파묘 영화가 이 색이에요. 난 그래요? 이런 색이 영화인가요? 네, 영화가 전부 다 이 색입니다. 아, 네. 영화가 선지색 영화다. 네. 아, 굉장히... 선지가 난무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조심해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좀 그 재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재밌다는 이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스포일링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색깔은 이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옥수블러드가 뭐, 아니라 네. 파묘색입니다. 네, 이게. 뭐 스포라기보다는 네. 네, 그냥 이미지를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지의 장국을 먹었는데 네. 한 초등학교 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맛있다고 먹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게 피를 굳힌 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약간의 그 네, 어린 시절에 오는 그 거부감이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때도 이게 소피야? 오케이 맛있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피를 굳혀서 먹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뭐 저런 거 할 때는 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핏물 뺀다고 그걸 물에다가 이렇게 하고 건져... 핏물 다 빼고 한번 끓여가지고 빼고 이렇게 한 거 건져버리고 그래 놓고 피는 피대로 모아갖고 따로 굳혀갖고 먹는 게 이게 아니 어차피 선지를 좋아하는 사람 이 핏물 빼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맛을 즐기기 위해서 피는 확실히 피맛으로 안 피는 확실히 안 피맛으로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좋아하시나요 선지? 선지 작곡 좋아합니다. 아 예. 또 이 피로 만든 것 중에 피순대. 피순대도 네, 좋아하죠. 피순대 맛있죠. 근데 그거를 봤어요. 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굳히는 네, 거. 네네네 봤습니다. 맛있게 생겼던데요? 그렇죠. 막 딱 이게 딱 이게 얼마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예. 이게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예. 돼가지고. 이거 맛있게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선지는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 못 드시는 분은 아예 끝까지 못 드시죠. 아예 못 드시죠. 네. 그리고 그게 맛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도 피를 굳혔다는 것에서 오는 그 어떤 선입견이, 네, 선입견이 그 먹는 걸 거부하게 하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뭐 선지색인데 그만큼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색상이라는 느낌이에요. 네. 이게 야 이거 멋있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고 아니 텔레에 굳이 이 색을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워낙에 마니악한 그런 색상이다 보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예, 그 색깔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자주색 기타 뭐 이러면 될 텐데 왜 굳이 옥수블러드로 진자주 뭐 이렇게 했으면 되겠는데 네. 옥수블러드 네. 소피 좋습니다. 오늘은 에보니 집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에보니가 좀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메단깔. 네, 매끄럽고 단단하고 깔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보니에 원하는 게 생겼다 이런 네.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과연 그 원하는 게 생겼던 거를 다시 만족을 시켜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텔레에다 달아갖고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좀 이런 걱정도 좀 되고. 그러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에보니 지판 한정판 컬러 옥스블러드 네. 맥펜의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텔레캐스터입니다. 171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cm 무게는 3.62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사틴 피니쉬 4개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오. 그리고 너트는 신세틱 본너 42mm에 스트링은 팬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 게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퓨어 빈티지 64 그레이 버텀 싱글 코일 텔레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회바닥이죠. 회바닥. 그레이 버텀.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6 세드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위드 블랙 스틸 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그 플레이어 텔레를 살펴보면요. 네. 이게 2022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던 건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는 팬더 커스텀 샵에 오일 노켓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때 200만 원이 넘었었던 좀 특이한 텔레였습니다. 네. 근데 사운드 점수는 괜찮았는데 가성비가 아무래도 200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떨어져서 요거는 73점 나왔었고요. 개냥이 건행 양만이 뭐 이런 네.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좀 친절한 느낌이 친절한 느낌 있었나 있었죠. 봐요. 네. 네. 그리고 2023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던 거는 일단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컬러 그리고 던컨 쿼터 파운드 텔레 픽업이 들어가 있었던 이것도 지금보다 가격이 비쌌어요. 네, 이게 73.5
탱크주의 텔레 뭐 약간 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 기존의 기본 텔레는 스쿼드 전에 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지금은 패스를 하고요. 오늘은 바로 플레이어 텔레 2024 리미티드 에보니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괜찮네. 자, 센터.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좀 짱짱해지는데요. 너무 단단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매끄럽게 그냥 돌돌돌돌 잘 굴러가는 사운드 좋습니다. 마샬로 바꿨습니다. 어이 굿. 자 센터고요. 굿. 얘도 젠틀하네요. 일단 좋습니다. 젠틀합니다. 듀얼리스트고요. 와우. 좋습니다. 네. 레드라이고요. 좋습니다. 손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무조건 에보니 쓰셔야 되겠네. 아, 잘 미끄러집니다. 아, 그러게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디자인을 보다가 네. 그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을 날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다른 네, 색상을 찾았어요. 발견했는데 네. 이거는 후숙 잘 된 체리 색깔. 아, 네. 그렇죠. 네. 그 네. 제가 이번에 그 코스트코 가갖고 체리를 이렇게 큰 통을 하나 샀는데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며칠 지나니까 이 새끼더라고. 예, 딱 오 어디서 봤는데 네. 후숙된 체리 색깔. 네. 체리색. 네. 오 좋다 이거.
스트라토캐스터보다 살짝 더 블루지 않아요? 네, 좀 하드락해요, 좀. 네, 좋습니다. 메탈릭하지 않고. 자, 우리 옥스블러드의 민낯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다. 네, 시원시원해요. 좋습니다. 대단한 걸요.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아, 기가 막히다. 네. 네, 그럼 바로 선생님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운동 많이 한 숙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운동 많이 한 레이디. 레이디. 예. 아, 젠틀맨이 아니라 레이디. 근육 젠틀맨이었는데 근육 레이디가. 레이디. 네, 레이디. 알겠습니다. 예. 근육 레이디. 근육 젠틀맨의 근육 레이디. 저는 지난 시간에 에보니의 원하는 게 생겼다 이렇게 예. 드렸잖아요. 저는 에보니의 원하는 걸 받았다. 애원밭. 애원밭. 네. 지난 시간엔 애원생. 애원밭. 아, 애원밭. 무슨 태국말 같네. 애원밭. 애원밭.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에보니 원하는 게 생기고 바로 또 그걸 받았어요. 야. 좋습니다. 매끄럽고 단단하고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5점입니다. 네, 이렇게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맥펜 다 하고 1펜으로 넘어가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이 가끔씩 이제 맥펜하고 1펜하고 그 교집합 같은 게 보일 때 저희가 맨날 했던 말 있죠. 그러니까 일본 팬더와 멕시코 팬더가 통한다 해서 일맥상통. 일맥상통 네. 하죠 가끔. 과연 또 다음 시간에 이 재팬 팬더도 이 일맥상통의 기운이 있을지 오늘 멕시코 팬더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색깔들이 진해갖고 맥펜이랑 구분이 안 가요? 아, 그럼 뭐 헤드 매칭도 돼 있고 뭐 네. 아, 같은 그렇습니다. 건가? 네, 오늘은 4시간 연속으로 이제 아. 또 1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 맥펜이니까 네, 네, 스페니쉬로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 1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도 슬로스 디아스 기어 타임스.